여러분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와 이거를 어떻게 언제 만들지 분류를 못해가지고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 요 정도로 분류를 해놓고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제대로 분류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립하면서 브릭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퀴 4개를 부드럽게 쏙쏙 꼽아주면 완성입니다. 촤. 짠짠짠짠. 키덜이들 왔어? 안녕하세요. 키덜튜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2021년 3월에 발매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제품입니다. 레고 10295 포르쉐 911의 변형 창작 버전인 최신형 911이죠. 992 그 중에서도 터보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0295 제품을 구매하시면 뭐 추가적으로 다른 브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가 남아요. 200피스 이상은 남은 것 같은데 예. 자 일단은 외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외관 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가 그냥 다 장점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형 992 터보 모델의 재현이 매우 훌륭하게 되어 있어요. 프론트 범퍼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 느낌 그대로 잘 설계를 해줬고 그 아래 요게 이제 안개등 부분까지 표현을 해줘서 더 이렇게 딱 봤을 때 신형 992와 비슷한 인상을 줍니다. 이 아래쪽에 뭔가 물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지만 어찌되었건 이렇게 본넷은 열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뭐 느낌 안 드시나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신형이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드시지 않나요? 디자인이 와 최근 들어 출시된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 그 라인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본넷 부분에서 A필러로 넘어오는 이 라인도 그렇고요. 루프에서 리어까지 흐르는 이 진짜 스무스하게 흘러내리는 이 진짜 조약돌 같은 라인. 이게 조립할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 이런 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 다음에 모든 게 용서되었습니다. 와 진짜 라인이 미쳤습니다. 미쳤어. 저는 또 이제 장비충이자 최신형충이기 때문에 이런 최신 자동차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10292 원작 제품보다 이게 훨씬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도 열리고요.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로 요 조향이 돼요. 지금 바퀴 깔짝깔짝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문 닫을 때 이렇게 좀 텐션감이 있게 표현을 해줬어요. 리어 휀다 쪽 바로 앞에 여기 이제 공기가 들어간 인테이크 부분이 있는데 인테이크까지는 못 들어놓고 검정 브릭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오히려 특이하게 이 위쪽에 공기 흡입구 같은 모양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없습니다. 여기 차체가 그냥 매끈하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구멍이 없는데 아마 뭐 적당한 브릭이 없어서 이런 거를 사용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성능 차들에 있어서 앞모습은 당연히 그냥 이뻐야 되는 거고 바로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 뒷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들 우리가 뭐 엉덩이, 뒤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저는 이거 만들고 나서 모든 게 다 용서가 됐는데 로우 앤 와이드의 완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넓게 빠진 뒤쪽 휀다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10292 원작에도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조금 달라진 점이 진짜 자동차 리어 끝부분까지 이 바퀴가 더 뒤로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바퀴가 한 이쯤 있다 치면 얘는 한 이 정도로 밀렸거든요. 더 뒤로 확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선형 통짜 브릿과 만나면서 이 휀다 라인이 진짜 원작보다 훨씬 이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떨어지는 라인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같은 브릭에 같은 효과인데 이 위치 하나만으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네, 이제 후면 기믹으로는 요 윙이 살짝 움직이고, 그리고 이 밑에를 같이 들면은 원래는 트렁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트렁크는 없고 엔진룸을 이렇게 귀엽게 표현을 해줬어요. 다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남는 브릭으로 귀엽게 꾸며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어찌되었건 구경거리는 늘어나는 셈이니까 뭐 당연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진짜 대망의 리어 범퍼로 왔습니다. 이거 진짜 구현을 잘 해줬습니다. 포인트를 진짜 잘 잡았는데 노말 버전에서는 스포츠 디자인을 넣어도 적용이 되지 않는 이 터보 S만의 디자인이에요. 범퍼 디자인인데 매우 공격적으로 생겼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라인이 진짜 공격적으로 생겼죠. 그리고 이 검정색이 그냥 사실은 디자인적 요소, 검정색 플라스틱 트림 부분인데 이것도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줬고, 이 쿼드 머플러 팁 오기 전에 범퍼가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갑니다. 물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 흰색 브릭을 써서 올라가 있는 느낌까지 그대로 표현을 해줬어요. 이 네 발의 쿼드 머플러 팁이 진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신형 포르쉐 디자인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게 이 일자형 리어 램프예요. 아실 거예요. 일자 막 사이버틱하게 쫙 뻗어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 최대한 표현을 해줬어요. 다만 여기서 살짝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딱 이렇게 보시면은 또 빨간색 라인이 쭉 이어져 있어서 그래도 일자로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아래쪽에도 이 검정색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이 검정색 브릭을 밑에 쫙 깔아서 최대한 비슷하게 느낌을 내줬습니다. 이 포르쉐 레터링 같은 경우는 조금 얻어 걸린 느낌이지만 느낌은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리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이 윙이 너무 과해요. 실제 터보 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흡사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사제 윙 그거 있잖아요. 뭐 분노의 질주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좀 과한 사제 윙을 달아놓은 것 같은 디자인, 요게 조금 아쉽네요. 그럼 이제 단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레고로 어떤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면 창작이 되었건 원작이 되었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제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에 대한 고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포르쉐 911에는 많은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실사용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떠오르시는 분들 딱 있을 거예요. 바로 뒷좌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기들이나 짐을 실을 때 정말 유용한 게 이 뒷좌석인데, 아 이거 뜯어야 되나? 뜯어지네요. 디자인을 위해서 뒷좌석이 일단 통째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냥 없어요. 우리 1029 원작에서는 문이 투도어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시트를 젖혀야 되는 그런 폴딩 시트까지 꾀알같이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얘는 뭐 이거는 폴딩 시트를 하여튼 얘도 뭐 접히게는 해놓긴 해놨는데 하여튼간. 두 번째로는 원작 모델에서 쓰인 이 앞유리 통짜 브릭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클래식 911이랑 디자인이 많이 다르고 이 본넷에서 A필러로 올라오는 이 각도,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통짜 브릭이 두 개나 있는데 뭔가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들긴 해요. 뻥 뚫려 있으니까 뭔가 완성이 덜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점이 되겠어요. 이게 조금 난해한데요. 이게 유저 창작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 10292에 있는 브릭만으로 활용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하긴 했는데 아무리 고려를 해도
이 실내 디자인은 진짜 992랑 전혀 안 닮았거든요. 그 어디가 비슷한지조차 모르겠. 전혀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막 여기에 디스플레이 막 옵션 넣으면 하나 더 있고 다 터치고 막 쫙쫙 잘 빠졌는데 뭐 어찌됐건 예.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포르쉐 디자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진짜 대명사죠. 포르쉐 하면 개구리 그리고 조약돌, 이런 곡선의 미를 완벽하게 살아있는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하지만 레고는 브릭의 특성상 이런 새로운 통짜 브릭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곡선을 표현한다는 게 매우 어려워요. 최대 약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10295 모델을 가지고 최대한 멋지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클래식카보다 최신형을 좋아하는 저 키덜튜브 기준으로는 최소한 이 외관에서만큼은 원작보다 더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를 이제 저는 부수지 않고 그대로 전시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키더리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평가를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고 아 이거 발음이 진짜 어려운데 좋아요 조구 알댓 많이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